글로벌 판매량 1위에 가까워진 모 브랜드의 국내 진출이 기정사실화되고 연내에 선보일 새 차량이 주목받습니다. 준수한 성능과 만듦새 그리고 대체 불가한 가성비로 화제인데 대체 어떤 차량들이 있을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올 한해 국내 자동차 시장엔 꽤 많은 변수가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기 침체와 더불어 전반적인 차값이 상당 수준으로 인상된 현 시점에서 가성비로 중무장한 중국 제조사들의 공격적인 투입이 전망되는데요. 업계에선 대륙의 테슬라로 불리는 BYD가 국내 진출의 선발주자로 관측하고 있죠. 현재 BYD는 국내 시장에 버스와 트럭 등 전기 상용차를 주력으로 진출에 성공했고 올 상반기 승용차 론칭을 목표로 딜러사를 물색하고 있다 전해집니다. 이에 이어 주력 차종들의 상표권 등록까지 완료된 상태이죠. 얼마 전 그들은 테슬라를 강력한 라이벌에서 시장을 주도할 파트너라 칭하며 기술 협력을 예고했기에 국내 제조사를 비롯한 수많은 제조사들은 이 소식에 신경을 곤두세운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서운 기세로 국내에 진출할 것으로 보이는 BYD가 가장 먼저 선보일 만한 차량들은 어떤 모델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토3입니다. 이 플랫폼 3.0을 기반해 전장 4455mm, 휠베이스 2720mm의 크기를 가진 준준형급 전기 SUV로 기아의 니로보다 조금 더 큰 크기를 보여줍니다. 독수리 날개를 연상시키는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크롬 가니쉬가 돋보이고 하단 범퍼부는 역동적으로 꾸며져 스포티하네요. 볼륨익한 측면은 전기차이지만 어딘가 전륜차스러운 비율이 느껴지고 강렬한 캐릭터 라인과 스포티지의 것을 닮은 크롬 가니쉬가 재미있죠. 최대 18인치의 공력휠을 제공합니다. 마찬가지로 볼륨감이 강조된 후면부에선 마치 CLE에서 본 듯한 테일램프가 눈에 띄네요. 재미있는 것은 실내인데 디자인 테마는 특이하게도 헬스장에서 영감을 받았다 전해집니다. 원판을 끼워 넣은 듯한 송풍구 디자인과 그립 같은 기어노브가 재치있죠. 주름진 대시보드 위로 90도 회전하는 15.6인치 디스플레이까지 개성을 더하지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는 지원하지 않아 추후 탑재를 기대합니다. 해외 리뷰에선 의외로 견고한 만듦새와 좋은 소재가 느껴진다 전했으며 2열의 경우 넉넉한 레그룸과 헤드룸을 보여주 파노라마 썰루프까지 지원해 개방감을 높인 모습이죠. 60.5kWh LFP 배터리와 전륜 모터가 결합돼 최고 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31.6kgm의 힘을 발휘하고 국내 인증 기준 400km 전후의 주행거리를 예상합니다. 무난한 성능과 부드러운 가속감으로 해외에선 꽤 호평이 자자한 모습이죠. 해외 가격과 비교시 국내 시작가는 3,000만원 중후반, 보조금을 받은 실구매가는 3,000만원 중반대를 점칩니다. 시작가를 기준 좀 더 작은 니로 EV보다도 1,000만원가량 저렴한 모습이죠. 약정 끝난 인터넷과 정수기 가만히 있는 사람만 손해라고요. 쓰던 요금 그대로 새 제품 받는데 안 할 이유가 없죠. 매월 10,000명 이상 신규 가입 역시 업계 1위인 이유가 있었네요. 인터넷 TV 47만원, 정수기 30만원, 둘 다 바꾸면 최대 77만원, 설치 당일 지급, 인터넷 가전 렌탈 알뜰폰까지 모두 아정당이 답이었어요. 두 번째 한입니다. 한 왕조에서 따온 이름으로 BYD의 비장의 무기로 불리는 준대형 전기 세단입니다. 이 역시 브랜드의 판매량을 견인하는 차량이기에 국내에도 우선 진출할 확률이 높은데요. 전장 4995mm, 휠베이스 2920mm로 테슬라 모델 S와 비슷한 크기를 가집니다. 앞서 언급한 아토3와 패밀리룩을 갖춰 날카로운 헤드램프와 볼륨익한 차체가 눈에 띄네요. 캐릭터 라인이 강렬한 측면에선 앞뒤 팬더를 강조하고 두터운 크롬 가니쉬와 19인치 휠까지 탑재되죠. 일자로 길게 이어진 테일램프엔 꽈배기 같은 그래픽이 그어져 독특한 맛을 내줍니다. 외장 디자인은 아토와 패밀리룩이지만 실내는 그보다 훨씬 점잖은 디자인을 가져가는데요. 아무래도 좀 더 높은 구매자 연령층을 신경 쓸 수밖에 없었겠죠. 디지털 클러스터와 15.6인치 메인 터치 스크린이 첨단의 맛을 내고 곡선 가득한 레이아웃과 퀄팅된 가죽 트림이 고급스럽습니다. 재원의 경우 BYD가 자랑하는 85.4kWh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4륜구동 듀얼 모터와 맞물려 합산 출력 509마력, 최대 토크 71.3kgm의 강력한 힘을 내죠. 3.9초의 제로백과 국내 인증 기준 400km 전후 주행거리를 예상합니다. 가격의 경우 4륜 모델을 기준 현지에서 약 4,800만원대에 책정되었고 국내 수입되더라도 5,000만원 중반을 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중론이죠. 이는 훨씬 작은 모델3보다 저렴한 가격이며 비슷한 크기인 모델S의 반값입니다. 마지막 최근 상표권 등
등록이 완료된 중형 전기 세단 C입니다. 전장 4800mm, 휠베이스 2920mm로 아이오닉6와 비슷한 덩치이며 D급자의 눈매는 테슬라 모델3와 닮았습니다. 범퍼 양끝에 4겹의 선형 디아렐이 독특한 맛을 내주죠. 패스트백에 가깝게 흐르는 루프라인은 쿠페의 맛을 내주는데 이 유려한 차체는 0.21cd의 공기저항 개수를 만듭니다. 성능과 주행거리 향상에 큰 도움을 주겠죠. 바람개비 스타일의 19인치 휠과 검은 가니쉬가 역동적이네요. 좌우가 이어진 테일램프엔 픽셀 그래픽이 디테일을 살려주며 디퓨저가 툭 튀어나와 실제 기능을 할 것 같습니다. 곡선이 가득한 실내엔 8.8인치 클러스터와 15.6인치 화면이 보이고 크리스탈 기어노브도 아름답네요. 2열 공간은 충분히 마련돼 성인 5까지 무리 없이 앉을 수 있죠. 롱레인지 기준 82.5kW시 LFP 블레이드 배터리가 듀얼 모터와 맞물려 최대 525마력을 발휘합니다. 앞선 두 차량과 마찬가지로 국내 인증 기준 400km 초반대 주행을 예상하죠. 가격의 경우 국내 출시가는 4천만원 중반을 점치며 보조금을 받고 4천만원 초반에도 구매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같은 급의 아이오닉6 대비 꽤 저렴할 것은 확실해 보이네요. 자, 지금까지 BYD가 국내 진출할 경우 가장 먼저 만나볼 만한 새 차량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비록 제조사 특성상 국내에선 이런저런 말은 많다만 만듦새 대비 가성비는 그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가성비를 앞세운 BYD의 차량들이 국내에 적극 도입된다면 과연 이 시장을 흔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 카페에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의 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